윤석열 대통령은 제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의 중증이나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의료와 함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는 70만 명이 거주하고 매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현재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지역이 아닌 진료 권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인 제주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 권역 재설정 등을 통해 제주의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여건이 나빠서 이동이 불가능하면 응급 환자와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여건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부보다 중앙의 재정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며 의료와 교육을 통한 제주의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료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어한 지역으로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선고의 IB 프로그램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확대와 항공 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고와 같은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한 맞춤 교육을 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